근데 뭐 그때 감정상으로는 많이 나를 잡아서 흔들어 줄수록 제가 이제 감정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 좋았던 것 같아요. 잡힌 듯 또 잡히면 아프니까. 한 일주일 가더라고요. 거기가 이게 뻘겋게 피멍이 들어가지고. 근데 워낙에 유한 씨가 또 이제 감정이 한번 몰입을 하면 뭐 선배고 뭐고 그런 거 안 따지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뭐 마음껏 잡아라 아까, 했지만 약간 좀 후회하긴 했습니다. 마음껏 하라고 선배님이 그러셨다고. 예, 정말 마음껏 해요. 이 친구는 마음껏 하라 그러면. 마음껏 하라 했더니 정말 마음껏 했다라는. 예, 그래야죠 배우. 그럼요. 예, 뭐 대작들 나온다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도 물론 외화도 많이 보고 정말 큰 영화도 많이 보고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데 다 영화마다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명민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부끄럽지 않게만 찍자고 그냥 열심히만 하자 잘하자. 근데 아까 전에 대기하면서도 그랬거든요. 제가 긴장된다고 하니까 뭐 그냥 하면 되고 잘할 필요 없고 예. 잘하려고 하지 말고 꾸밈 없이 그렇게 가자. 영화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로 꾸미지 말고 부끄럽지만 않게 나오면 된다. 딱 그렇게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울자고 매니저한테 집에 가자고 했다가 그냥 가죠. 그래가지고 갔죠. 선배님이 웃으면서 받아주시고 해서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요한이가 꽃다발을 들고 걸어오는 모습을 봤어요. 멀리서부터. 근데 설마 제가 나한테 오는 건 아니겠지? 아니겠지. 여배우한테 네, 주는 거겠지. 누가 감독님이나 뭐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축하하자는 의미겠지 했는데 계속 저를 보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오지마 오지마 하셨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너무 참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마운. 그렇죠. 네, 저를 당황시킨 처음의 남자인데 첫 남자인데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예상치 못하게.